안녕하십니까, 별마실입니다. 새해 말안경을 구입해가지고 소개해드릴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남겨봅니다. 아스카사에서 나온 65 PHQ 굴절 말안경입니다. 렌즈 스펙 간단하게 보시면은 구경 65mm에 초점거리 416mm에 퀸티플랫 아스트로그래프로 써있죠. 5매의 렌즈로 구성된 천체사진 전용 말안경입니다. F수는 6.4죠. 엄청 밝은 건 아니지만 어두우신 분들을 위해서 전용 리듀서도 시판하고 있죠. 5매 렌즈 썼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색수차를 포함해서 웬만한 상면 만곡이라든지 어떤 왜곡을 잡을 건 충분히 다 잡은 천체사진 전용 말안경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도장면을 보시면은 지금 올록볼록하게 나와 있는 게 지금 보이시죠? 예. 분체 도장입니다. 예, 일반적인 이제 액상 도장이 아니라 분체 도장을 해가지고 표면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표면이 견고하죠. 보통 이제 이런 데다 열선을 감으시면 이제 열선의 열기 때문에 이 도료가 벗겨진다든지 색이 이색된다든지 이런 게 좀 있는데 이 분체 도장은 액상 도장에 비해서 그런 게 훨씬 좀 강합니다. 어떤 리뷰에서도 이런 말은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하죠. 이 메이커에서 얼마나 이제 정성을 들여서 작업을 했나 몇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이 아스카 제품이 중국 메이커지만 신경을 쓴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 말안경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시판하는 제품에 비해서 특이한 게 좀 몇 가지 있죠. LDP300이라고 일반적인 빅센 타입이 아니라 로즈만디 스타일 사이즈입니다. 기본 번들로 빅센 도브텔이 들어있는데 귀 세트로 무게를 재보니까 한 6kg가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면은 빅센 스타일보다는 로즈만디 스타일 도브텔로 잡아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300mm짜리죠. LDP300. 예, 300mm짜리를 구해서 조립을 했습니다. 이 위쪽에는 이 빅센 스타일 도브텔 플레이트를 올릴 수 있는 홀더를 조립을 해서 가이드 말안경을 부착한 모습입니다. 요즘에 이런 거 큰 거 말고 작은 거 많이 쓰시죠? 30mm F4 이런 거, 120mm짜리. 저는 이제 이 말안경만 하는 게 아니라 6인치 반사까지 같이 얘로 가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니 가이드는 제가 따로 뭐 구입해서 쓰지는 않고요. 요걸로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밑에가 이제 그 빅센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홀더가 필요해가지고 이 위에다가 지금 장착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예, 요거죠. 초점 조절, 이게 휠이 지금 위에 올라와 있죠. 밑에 놓다 보니까 요 고정하는 썸스크류 있죠. 요게 이제 여기 있으니까 움직이기가 힘들어 가지고 공간이 좁죠. 예, 그래서 뒤집어 가지고 위로 올렸습니다.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는 바로 요 저반부가 통째로 회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점 참조해 주시면 좋고요. 요 말안경 저반부 연결 어댑터가 총 3가지가 지금 들어있습니다. M68이고요. 68, 54. 54는 좌우로 연결을 해주고 54 끝에 여기 48mm 해가지고 이 티링은 M48 티링으로 카메라에 장착이 됩니다. 안시뿐만 아니라 이게 사진 촬영용으로도 충분한 어댑터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 장점이 될 수 있죠. M48 티링이 좀 특이하죠? 예, 이거 일반적인 티링이 아니고 윌리엄 옵티스 코퍼 M48 티링입니다. 굉장히 단단하게 잡아주고 어떠한 유격도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원래 이게 캐논 마운트가 좀 부실해가지고 일반 티링을 끼면 이거 끄덕끄덕 흔들리는데 이거는 아예 유격이 없이 단단하게 잡아주죠. 그래서 신뢰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면 자주 보신 카메라죠. 예, 아스트로 80D 냉각 카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트를 지금 꾸며봤습니다. 핑크 모델인데요. 이게 핑크색이죠. 여기 지금 다이얼 보시면은 여기도 그렇고요. 핑크색 구성인데 신품급 중국에 핑크로 나와가지고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신품 말안경을 구입해 본 적이 없어요. 중고 구입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신품급 중고를 좀 새 제품 대비 저렴하게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망원경에서 중요한 게 이 포커서 경고함이죠. 얘가 이거 고정을 해도 겨울거리게 움직이면은 사인 촬영에는 적합하지 않은 제품입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적당히 지금 조였는데요, 이거를. 예, 미동 되고요. 이 상태에서 얘를 자꾸 당겼을 때 이게 움직이면 안 되겠죠. 보시면은 31mm 조금 더 되죠. 자, 잠깐만 흔들어 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지금 흔들어도 보시면은 그대로 있죠. 31mm. 그만큼 이 포커서가 견고하게 제작되어 가지고 잘 잡아준다는 소리입니다. 사진 촬영용이라면은 이 정도 포커서 견고함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얘는 이제 2.5인치 포커서인데요. 괜찮죠? 풀프레임 광량을 대각선 길이 44mm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 포커서가 확보된 장치입니다. 사진 촬영용 망원경의 특징이죠. 이거 이제 구입하시면 들어있는 이건 뚜껑이고요. 여기 이제 안시용 어댑터거든요. 예. 요거를 저기 이제 망원경에 있는 요 저반부를 돌려서 뺀 다음에 요거 이제 2인치 어댑터죠. 요거 이제 1.25인치, 예, 31.7mm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피스라든지 천장 미러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한 부품입니다. 요 박스는 예, 정품 65PHQ 전용 0.75배 예, 리듀서입니다. 열어보면 예, 이렇게 있죠. 리듀서 본체와 간이 설명서가 있습니다. 예, 망원경 쪽 M68을 통째로 제거한 다음에 이 리듀서 본체를 사입해서 이제 돌려 끼우면 조립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리듀서를 장착하면은 416mm의 수정 거리가 312mm로 짧아지는 효과를 줄 수 있는 거죠. 0.75배. 예. 그만큼 조리개 수치도 밝아집니다. 노출 시간을 줄이고 싶거나 피사체 초점 거리를 좀 더 이제 광각으로 하기 위해 적합한 부품이죠. 끼우시기 위해서는 이 N68 최상단 결합부를 예, 제거하신 다음에 이렇게 지금 나오죠. 이 부분에 이 리듀서를 통째로 장착하시면 됩니다. 통째로 타입하셔가지고 이 나사산 맞게 돌려서 예, 이렇게 체결하시면 되죠. 그리고 맨 끝에 요 캡을 벗기면은 이제 M48이 바로 나오거든요. 여기에 M48T를 장착하시면 바로 카메라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15PHQ 리듀서는 이렇게 체결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스카 65PHQ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영상을 남겨봤습니다. 구입을 참조하시거나 구성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